총각엔 화 보냈지? 진작에 보냈죠. 장 교수랑 결혼한 여자 궁금했는데 아쉽네. 오, 벌써 시 끝났겠다. 영업 때문에 아침 일찍 한다던데. 뭐 둘 다 자식들도 있고 또 나이들도 있으니까 가족들만 불러서 한대잖아. 곧 인사시키겠지. 말수건이 대신 선본 여자래요. 김치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? 아, 왜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러나? 아이고, 아, 그 음악회는 뭐 체리 대신 온 거래잖아. 다정해 보이니까 오해할 수도 있죠. 둘이 팔짱 끼고 들어가는 거 당신도 봤잖아. 아, 사람 그 참 말 조심해. 야, 마, 넌 바닷물에서 만나고 휴대폰만 주물러 그래? 아, 아버지, 잠깐만요. 저 지금 정의구현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중이거든요. 정의구현? 아, 얘 뭐라는 거야, 이거? 아들 누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야? 민주 씨가 아버지 죽인 범인이 죄를 자백하는 걸 녹음했는데 누가 그 녹음기를 소매치게 갔대. 뭐? 그래서 왜 내 친구 형준이 알지? 아버지 검찰에 계시는. 걔한테 증거 훔쳐간 혐의 같은 걸로는 고소 안 되냐고 물어보는 중이야. 내가 볼 때 100% 진범이 훔쳐간 것 같거든. 야! 마, 너 여자한테 그렇게 신경 쏟는 것처럼 네 부모한테도 좀 그래봐. 네네, 다 끝났습니다. 드시지요. 아빠 맘마, 엄마 맘마.